네, 여기는 신림역에서 많이 가까운 언덕도 없고 골목도 많이 없는 신림오동입니다. 역에서 가깝고 딱 보면 깔끔하고 언덕도 없고 그러면은 가격이 쌀 수는 없겠죠. 그래서 여기는 역한 5분도 안 걸릴 것 같기도 하고 한 5분 넉넉히 5분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가격은 지상층으로 500에 45만 원에 관리비 7만 원도 되고요. 현재는 전세 6천도 됩니다. 아마 대출은 안될것 같아요. 전세자금 대출은 안될 것이고 500에 45에 관리비 7, 전기 가스별도 이렇게 뜹니다. 일단 요 건물 자체가 지은 지 얼마 안된 거고요. 자, 제가 항상 말하지만 역에서 가까운 집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원룸이 있을 순 없지만 만약에 이제 당연히 여기서 먼 집이 같은 크기나 뭐 그런 거라면 더 쌉니다. 여기서 먼 집이 여기는 여기서 많이 가깝기 때문에 일단 요 에어컨에서 저 창문까지가 3m 나오고요. 여기 벽에서 여기까지가 2m 70입니다. 재보니까 그렇게 작지도 않네. 여기 살짝 기둥 아주 조금 튀어나온 부분이 있고요. 옵션은 풀옵션입니다. 여기를 재볼까? 여기 거울 있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1m 20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침대는 들어갈 것이고, 여기 벽에서 저 벽까지가 3m니까 침대는 당연히 여기까지 올려라. 한이 정도? 이 정도까지 침대가 올것 같아요. 지금 매트리스를 둔다고 하면. 그래서 500에 역에서 5분 거리는 비쌀 수밖에 없어요. 역세권은. 역에서 제가 주로 아마 역한 5분 안쪽은 잘안 올릴 거예요. 만약에 이제 나는 위치가 더 중요하다. 역에서 가까운 게 집에 뭐 가장 중요하다 하면 그런 방은 제가 올린 역에서 한 10분 거리 집들보다는 조금 더 비싸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게 당연하겠죠? 다수가 원하는 거는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화장실은 여기 일반 원룸 사이즈 화장실 치고 조금 작네요. 화장실은 조금 작은 편이고 일단 여기는 깔끔한 거랑 위치가 아주 메리트 있는 그런 원룸입니다. 방 크기도 막상 재보니까 그렇게 많이 작지는 않은데 아마 대부분 요선 정도로 보면 될 거예요. 근데 신림역에서 출구마다 조금 분위기가 다르니까 그건 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현재는 방이 두개 있는데 두방 중에 하나를 전세, 하나를 월세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만약에 하나의 전세는 거의 잘안 나와요. 월세가 대부분이지. 그래서 전세가 만약에 나가면 당연히 하나는 월세로 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